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이렇게 입맛 없고 하실 때 이렇게 얼갈이배 한 단입니다. 거의 1kg라고 보시면 돼요. 간단한 김치 보여드리겠습니다. 길게 담아도 되지만 드시기 좋게 이렇게 짧은 잎은 자르지 말고 겉에 잎은 이렇게 반 잘라서 준비하겠습니다. 이렇게 별로 시든 거 없으면 반 그냥 쓰겠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지저분하고 누래진 잎만 이렇게 떼내고요. 이렇게 싱싱할 때는 짧은 잎은 놔두고 긴 잎만 이렇게 잘라서 준비하겠습니다. 한여름에는 가끔 이렇게 벌레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요거는 없습니다. 근데 있는 거는 확인하시고 물로 이렇게 헹궈내야 됩니다. 준비를 해서 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. 4번에서 한 5번 정도 흙이 하나도 안 나올 때까지만 씻어주시면 됩니다. 얼갈이 김치에 요거 얼린 홍고추를 좀 넣겠습니다. 그런데 이 홍고추는요, 제가 지난번에 그 미리 사서 얼려놨던 겁니다. 홍고추가 쌀 때 이렇게 좀 얼려놓으시면 비쌀 때 쓰기 참 좋습니다. 전부 다 500g인데 3,000원 줬거든요. 이럴 때 좀 사놓으시면 좋습니다. 그러면 쓰는데 부담이 없고요. 근데 만약에 홍고추가 없으시면 마른 고춧가루 한 컵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홍고추를 물에 이렇게 얼른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 좀 씻어서 쓰시면 돼요. 10개 이렇게 또 많이 남아서 또 해 드실 수 있거든요. 그럼 또 냉동실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. 물을 빼주면 돼요. 얼어놓은 상태에서 요리하셔야 됩니다. 이건 녹히거나 하면 물이 지르르 생겨서 음식하기 안 좋거든요. 이게 지금 얼어있는 상태지만 이거 꼭지를 이렇게 다 따주시면 돼요. 갈아서 쓰겠습니다. 지금 살짝 녹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. 얼려있는 재료로 요리하실 때는 얼은 상태로 바로 하셔야 돼요. 양파 큰 건데요. 4분의 1개만 쓰겠습니다. 일단 밀가루 풀 한 컵 넣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멸치 육수 진하게 끓여놓은 거 있으면 한 컵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늘 저는 한 6쪽 정도 넣겠습니다. 마늘을 더 넣으시면 더 맛있습니다. 자, 이게 멸치 액젓은 여기 한 3스푼 정도 됩니다. 요게 너무 싱겁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고소금인데요. 이렇게 한 스푼, 자, 두 스푼 넣어주고요. 맛소금 있으시면 맛소금 조금 쓰셔도. 저는 오늘 이렇게 멸치 육수가 진하고 맛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됩니다. 그래서 요 양념이 좀 짭짤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부어도 이 배추가 절여지면서 김치가 됩니다. 누르면서 좀 이렇게 섞어주겠습니다. 요거를 더 빨갛게 하시고 싶으면 고춧가루 지금 좀 섞으셔도 돼요. 고춧가루를 지금 자, 한 3스푼 이렇게 더 섞어 놓으면 고춧가루가 같이 불어납니다. 그러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꼭꼭 눌러서 덮어 놓겠습니다. 지금 한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. 그러면 이제 숨이 다 죽었거든요. 섞어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생각만큼 물도 많진 않죠. 이 정도는 약간 있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섞어서 눌러서 또 이렇게 꼭꼭 눌러 놓으면 또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. 짜지 않고요. 간이 딱 맞습니다. 간단한 얼갈이 김치 다 됐습니다.